안녕 친구들, 오늘 우리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 거야. 바로 왜 농장에서 온 식물의 분갈이를 반드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야. 일반적으로 식물을 구매하면 보통 건조가 더딘 흙에 심겨져 있는데, 농장에서는 많은 식물을 빨리 성장시키기 위해 많은 양의 빛과 적절한 온도, 공기의 순환, 비료 등으로 식물을 관리해 몇 개월에서 몇 년을 키워서 꽃이 피거나 열매가 맺히는 등 관상가치가 최상일 때 출하를 하게 됩니다. 흙의 영양분은 이미 모두 소진되고 없겠지? 분갈이를 해 판매를 한다면 꽃이나 열매가 모두 떨어져 버리고 말 거야. 또 농장에 비해 우리의 집은 햇빛이나 바람이 턱없이 부족하잖아. 흙이 더디게 말라 산소가 부족하게 되어 세균이 번식하여 뿌리가 썩게 된다고. 그래서 친구들, 식물을 구입해서 꽃이나 열매가 진 후에 며칠 정도 바뀐 환경에 적응을 하게 한 뒤 분갈이를 꼭 해주는 것이 좋아. 새로 들여온 식물을 깨끗하게 물 샤워시켜 먼지를 제거해주고, 공기의 흐름이 어느 정도 있는 곳에서 흙을 며칠 말린 후 분갈이를 해봐. 포트를 살짝 눌러 화분과 식물 뿌리를 분리한 후 조심히 식물을 꺼내줘. 퀵니들 등으로 뿌리에 흙을 살짝 털어낸 뒤 뿌리가 구겨지지 않을 만한 살짝 큰 화분을 준비하고, 화분 바닥에 난석 대립 등의 배수층을 깐 뒤 산야초나 저곡토 등의 다공성 배수대를 실내 관리 시 30% 이상 분갈이, 흙과 섞어 준비해둔 후 화분에 식물을 살짝 넣어보아 높이가 적당하다면 그대로 준비해둔 흙을 삽으로 넣어줘.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화분을 톡톡 치면서 퀵 니들로 찔러 뿌리 사이사이로 흙이 들어가게 해주면 돼. 다 심은 후 약간 뿌리를 들어올려 다시 흙을 채워주면 구겨진 뿌리가 살짝 펴지겠지. 부득이하게 꽃이 있는 상태로 분갈이를 할 거면 뿌리를 건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꽃을 오래 감상할 수 있어. 분갈이가 끝난 뒤 저면관수로 물을 공급해 주면 뿌리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화분 속 비어있는 공기층을 빼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식물도 행복하고 우리도 보기 좋은 식물을 키울 수 있어. 그럼 모두 함께 화이팅이야.